예, 구글의 알파고가 나올 무렵에 예, 테스트했던 영상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영상이에요. 지금 로봇 암들이 물건을 짚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뭐냐니까 이 여러 대의 로봇 암들이 물건을 짚는데 한 대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나머지 13대가 그 경험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 기술이 테슬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앞에 오고 있는 차, 노란 차 보이시죠? 노란 차 얘가 스쿨버스예요. 스쿨버스가 있을 때는 무조건 하고 차들이 옆차선이든 같은 방향이든 다른 방향이든 정차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만약에 테슬라 자동차에 그러한 정보가 미리 입력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얘가 그걸 모를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자율주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대가 그러한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새로이 배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100만 대의 자동차들도 그 사실을 다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걸 포고잉 혹은 그룹 러닝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를 배우면 예를 안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머신러닝에서는 한 개체가 알게 되면 나머지 모든 개체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머신러닝에서 가장 강력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자동차, 강아지를 구분하는 능력도 대단하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한 능력은 continuous, 지속적이고 그리고 그룹, 단체로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학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테슬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버전 뭐 10.1이 버전 10.1이다라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100년 뒤에도 200년 뒤에도 학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이 배운 지식들은 실시간으로 다른 모든 개체들과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룹 러닝입니다. 우리가 지금 AI 닥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만약에 제주도에 있는 어떤 하나의 AI 닥터가 환자와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진단이나 증상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죠? 알게 되었다고 하면은 그 사실이 세계 전역에 있는 모든 AI 닥터들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된다는 겁니다. 이게 머신러닝에서 가장 강력한 점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원리로 그게 그런 가능한지, 그걸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한번 볼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물잔이 있어요. 물잔이 이게 반쯤 비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쯤 차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게끔 우리가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근데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 머신은, 컵의 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몇 차례, 요건 반쯤 찬 거야. 아니면은 이건 반쯤 빈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하죠. 우리가 선택을 하면 우리 선택에 따라서 얘가 학습을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학습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5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학습을 진행하게끔 어떻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인지 그게 바로 다음 에피소드, 다음 머신러닝의 주제입니다.